초지능 시대.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아무도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구력 2045년 한국에서 판도라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출범했다. 줄여서 PP.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중에 쌍피라고 불리게 될 이 프로젝트는 이른바 초지능 프로젝트였다. 원래 지구력 2017년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과학자가 중심이 되어 초지능 연구센터로 시작했던 아주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2044년 갑작스런 약진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초지능 연구센터의 AI인 프로메테우스의 발전 속도는 다른 나라의 AI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이름이 무색하게 다른 나라의 AI에 비해 항상 조금씩 뒤처지는 수준이었다. 2030년대 초 미국의 AI는 패턴 인식과 자연어 처리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고, 2030년대 중반에는 웨어러블 번역기기를 상용화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우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성서에서 무너진 바벨탑이 마침내 재건된 것이다. 무선 속도로 약진하던 중국의 AI는 2040년 급기야 인간의 가장 근접한 범용 인공지능 AGI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인간에게 쉬운 게 AI에게는 어렵다는 모라베개 역설과 프라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42년 일본은 이런 AI에 강력한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연결시켜 심볼 그라운딩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 인간처럼 AI에 강력한 신체성을 부여해 실제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호를 실제 세계와 연결시켜 기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AI를 만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천문학적인 데이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전에 많은 과학자들은 AI가 일단 AGI 단계에만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초지능 단계로 도약할 거라 예상했었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는 순간 끝없이 자신보다 뛰어난 AI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을 계속 곱하면 1이지만 예컨대 1.1을 계속 곱하면 숫자가 계속 커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AGI는 엄청난 학습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초지능 단계로 발전하는 징후를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AI의 놀라운 성과들에 묻혀 초지능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암이나 치매 등 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관한 놀라운 논문들이 AI에 의해 발표됐다. AI는 인간과 완벽한 수준에서 대화할 수 있었고, 비서 또는 친구나 애인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다. AI가 향상시킨 로봇 기술이 다시 AI와 결합해 거의 인간에 가까운 외형을 가진 로봇도 등장했다. 더 이상 언캐니 밸리의 문제는 없었다. 로봇은 아주 인간을 닮은 것과 아주 인간과 다른 것으로 양분됐고, 사람들은 그 모두에 쉽게 적응했다. 하지만 이런 유토피아적 징후 뒤에는 무엇보다 격차와 소외의 난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AI와 로봇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나 기업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무용 계급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지만, 충분한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장점처럼 보였다. 인간은 놀고 AI가 일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AI 프로메테우스, 즉 선지자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44년 완전한 범용항 바이러스제 안티펜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미 다양한 범용항 바이러스제가 있긴 했지만 안티펜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범위와 효과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인류는 마침내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의 남북한 정부가 통일 국가를 위한 합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2045년 10월 마침내 한국은 통일됐고, 세계인은 이 놀라운 소식에 함께 기뻐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은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기획에 의한 것임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이를 노스 코리아와 사우스 코리아의 앞자를 따서 NS 프로젝트라 명명했고, 2043년 12월 단 한 달 만에 준비를 끝내고 2044년부터 실행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이후 과정에서 선지자는 북한 측의 대응을 정확히 예측했고, 그에 대한 모든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게다가 이미 통일 후에 새로운 국가 모델까지 완벽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분단 한국은 그 문제 없이 통일 한국으로 이행할 수 있었고, 마침내 10월 3일 양 국가 정상이 최종적으로 통일 한국에 합의했다. 선지자는 다음에 안티펜의 개발과 NS 프로젝트로 AI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노벨상의 역사에서도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벨 평화상을 한 해에 동시에 수상했다. 그 직후 초연은 NS 프로젝트의 다음 일정과 함께 새로운 회사 에피메테우스의 설립을 발표했다. 더불어 AI 선지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끝없이 새로운 버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초지능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혔다. AI가 새로운 AI를 설계해서 무한 반복적인 자기 향상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세계는 AI 후발주자 한국의 약진에 경악했고 거기에는 약간의 비난도 담겨있었다. 왜 이런 사실을 미리 발표하지 않았나? 왜 정보를 오픈하고 공유하지 않았는가? 초지능이 목표와 의도를 갖는다면 그것이 앞으로도 사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초연은 선지자를 인간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며 지금까지 선지자는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각국 대표들에게는 초지능을 통제하는 방법을 공유할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표 시기도 선지자가 결정했고 발표 내용도 선지자가 작성했을 거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주식회사 에피는 처음 두 가지 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미 개발한 범용항 바이러스제를 주축으로 한 신약 사업과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중심이 된 미디어 사업이었다. 새로운 신약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착한 가격으로 공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미디어 사업이 그 뒤를 따랐다. 선지자는 그간의 데이터로 인간의 기호와 성향을 정확히 분석했고 거기에 맞춰 시나리오를 썼다. 그와 더불어 홀로그램 등 최첨단 영상 기술을 상용화했고 전 세계 곳곳에 이를 위한 전용 상영관을 만들었다. 에피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규모와 가치는 수직 상승했다. 처음에는 주식 투자도 했으나 나중에는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그냥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업은 당연하게도 AI와 로봇이었고 에피는 단숨에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막대한 부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 에피는 실시간으로 세계 뉴스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적절한 논평과 처방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을 통일시킨 NS 프로젝트에서 입증한 능력 덕분에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에피의 해결책을 믿고 따랐다. 급기야 2056년에는 마지막 남은 중동 문제마저 해결해서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이후 에피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선지자는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AI와 다양한 로봇이 빼앗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했다. 세계적 수준에서 빈부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많은 국가들이 선지자에게 국가 경영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2058년이 되자 실질적으로 에피가 운영하는 국가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성과가 입증되면서 그러한 국가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부유한 국가들도 이러한 에피 국가 그룹에 동참했다. 유엔에서 에피가 차지하는 실질적 의석수가 증가하면서 에피는 마침내 세계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것이 초연이 2045년에 발표한 에피의 목적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것이 처음에 언급한 에피의 판도라 프로젝트, 쌍피였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 어떤 미래학자의 예언처럼 2045년은 AI 역사의 특이점이었다. 소수의 사람들은 선지자와 에피의 가공할 능력에 의심과 두려움을 표현했지만 그들도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유토피아를 향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선지자와 에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그러던 중 2061년 초연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발신자는 루디라는 이름의 익명의 과학자였고 직접 사람을 시켜 종이 문서 형태로 각국의 지도자와 대표적인 AI 연구소로 배송되었다. 선지자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